안녕하세요. 최경화 교수의 행복 요가를 진행하는 최경화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모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데요.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체와 하체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요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특히 오늘 배울 동작 중에서 숙변, 변비,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결책을 드릴 겁니다. 요가와 함께라면 상쾌한 아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등을 굽힌 상태에서 막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등이 굽어져 있는 것보다는 등을 쭉 가슴을 펴주시고요. 소화 기능의 활성화를 돕는 요가 동작이 필요합니다. 보이시겠습니다. 현자세는 양발을 모두 왼쪽으로, 또 이번에는 양발을 모두 오른쪽으로도 앉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분명히 불편한 쪽이 있을 겁니다. 아파요. 혹은 잘 안 돼요.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양발을 모두 왼쪽으로 앉겠습니다. 제가 살짝 옆으로 돌아서 앉을 텐데요. 양발을 모두 왼쪽으로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뒤에 편안하게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반을 들어 올릴 텐데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만 쭉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이 골반 주위에 지금 많이 자극이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동작을 통해서 골반 주위, 대장, 소장 주위를 인위적으로 운동시켜주는 거고요. 천천히 원위치하고 앉아주십니다. 주의할 점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 동작하고는 손목을 털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엉덩이 뒤에 손을 놓으시고요. 이번엔 아까보다 좀 더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을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시고 시선은 뒤에 하늘, 천장 쪽을 바라보십니다.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엉덩이부터 바닥에 앉으시고요. 자, 원위치. 마찬가지로 손목을 털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히 저는 과체중인데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손목을 털어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골반과 우리 대장, 소장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현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같이 하시는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1단계, 초보자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골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높게 들어 올릴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십니다.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엉덩이부터 바닥에 그대로 상체를 원위치 하시고요. 손목은 털어서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세였습니다. 네,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변비는 아침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왼쪽의 하행 결장이 위치한 왼쪽 옆구리를 많이 자극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할 때도 왼쪽으로 많이 기울여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접고요. 오른쪽 무릎은 쭉 펴서 옆으로 펴주십니다.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주십니다. 이때 시선은 위에 천장 쪽, 오른쪽 팔꿈치 쪽을 바라봅니다.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켜주면서 마찬가지로 왼쪽 옆구리가 긴장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원위치 해주시겠습니다.
옆구리가요. 왼쪽 옆구리가 아플 정도로 자극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비틀어 볼게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많이 비틀어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그대로 정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옆구리와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부위를 자극시켜주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마치. 변비에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따라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을 자극시켜주시고요. 반대로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 동작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지금까지 옆구리 기울기 동작이었습니다. 대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변비와 숙변을 없애고 한 가지 더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요가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 미인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골반을 좀 더 강하게 자극해 시켜주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누우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누우셔도 좋지만 이 그 골반 아래에 가벼운 목침이나 베개를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엉덩이를 들었다가 그냥 힘을 빼고 툭 떨어놓으십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골반을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한 번에 툭 떨어뜨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자, 5초를 들이마시고 8초를 내쉬면서 복식 호흡을 병행하실 겁니다. 다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초를 들어 올리셔서 정지를 하시고요.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8초를 휴식하시겠습니다. 골반을 자극시켜주는데요. 골반 밑에 목침이나 베개 혹은 작은 쿠션을 놓고 수련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지. 이때 엉덩이 부분에 힘을 꽉 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십니다. 자, 무릎과 무릎을 세우신 상태에서 동일하게 수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짝 올리고요. 이때 한 번에 힘을 쭉 떨어뜨려 주세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툭툭툭. 주의할 점은 맨바닥에 하시지 마시고요. 요가 매트나 이불을 깔고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정지.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엉덩이, 관략근, 허벅지 모두 힘을 주십니다. 천천히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여러분, 우리의 장은요, 횡행결장, 상행결장, 다시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변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따라서 변비가 있으신 분은 하행결장이 위치한 왼쪽을 자극해 주시고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해주셔야겠죠. 요가와 함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괜히 허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